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서 제주 전 지역 구름이 많고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제주를 포함한 전국을 덮는데요. 다만 비를 내릴 만큼의 수분을 담고 있진 않아서 비가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주말 낮에는 하늘도 맑고 볕이 내리쬐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죠. 하지만 아침과 저녁이 되면 옷차림이 바뀔 정도로 선선했습니다. 오늘은 구름 낀 하늘의 영향으로 주말보다는 일교차가 적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피부로 느끼는 일교차는 당분간 지속되니까요. 외출 시 항상 겉옷 챙기시는 것 잊지 말아주셔야겠습니다.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건조특보는 한동안 유지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제주도 산지 건조주의보가 다시 발효됐는데요. 작은 불씨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상세 날씨 알아봅니다. 현재 제주가 13도로 출발하고 서귀포는 15도로 출발합니다. 그 외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 0.5에서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오늘 만조 시각은 11시 24분으로 해안가에 계신 분들 만조 시각 기억하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항 날씨 알아봅니다. 현재 인천공항은 방무가 조금 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편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당분간 비 소식은 들어있지 않고요. 가끔 구름만 좀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만 모레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다만 모레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다만 모레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집니다.